오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파즈베 엔터테인먼트 스토리지. 어제 5일 밤 클리어 했고 이번에 6일 밤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나이트 6. 오 마이 애들 다 부서졌네? 치가 보니? 프레디도? 스프링보드 프레드 베어 나와? 헐 맹글이랑 볼룸보이도 고장났어. 다 고장났어. 아 맞아, 헨리가 부셔놓는다 그랬잖아. 근데 스프링보드랑 프레드 베어가 갑분싸 튀어나오네? 왼쪽에 있네. 헤드웨어가 여기 있네? 야, 이거 스프링고 있네? 왔다! 뭐야? 화면 멈췄어 갑자기. 뭐야, 스프링고는 없는데? 어? 여기서 없어. 둘 다 여기에 있네? 누가 먼저 일로 타나 지금 내기하는 거야? 환풍구는 안 타니? 환풍구는 아무것도 없네? 스프링고는 없었다. 프레드 베어 없어졌다. 탔어. 뭐 머리를 옆으로 내고 그래 쟤. 어? 어? 중앙에 있다 스프링본. 여기 파워는 좋은데? 여기 없잖아? 왔어. 누가 왔어? 왜 눈동자가 다 하얘 그지? 검자가 없어. 어? 스프링이 사라졌어. 뭐야? 카메라 고장났는데? 어? 못 탔다 또. 여기 탔나? 뭐야? 펌프고 탔니? 아닌데? 전원을 끊어버리네 그냥? 오 마이. 나 죽었네. 이상한 소리 하더니 그냥 꺼버리고 카메라를 날리네. 카메라를. 스프링 보니가 뭐가 있나 본데? 뭐 탔다. 전원을 못 끄게 해야 돼. 일단 프레드 베어는 왼쪽이 오고 이쪽에, 이쪽에서 펌프를 타고 오고 스프링 보니 얘가 문제거든. 프레디 올인지 치카 올인지 맹글인지 아니면 모두 다, 대부분 얘가 지금 보스 같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기능을 발휘하는지는 모르겠어. 여기서 사라졌어. 근데 뭐 좀 소리 났다. 아 여기에 있네.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어어 우측에서 온다고? 우측에 막는 게 없는데? 아 이쪽이 들어와, 이쪽에 있을 때 가면 써야겠구나. 가면뿐이 없네 막을 거는. 여기랑 여기. 일단 이렇게 두 개가 기본 공격이라 이거죠? 왔다. 벌써 왔네? 뭐야 가면 쓰고 있는데 들어왔어? 여기 있고 5번, 5번 쏴? 어? 차징이 안 돼 또. 한 번 쏘면 충전 시간이 있나 봐. 들어왔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알았어. 계속 보고 있어야지. 뭐 좀 지금 이게? 버그인가? 아니면 차징을 사서. 오! 드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 이거밖에 막을 게 없거든. 아, 한복 타는구나, 여기서. 왜 또 낑낑 거리냐. 어? 탔나 본데? 이게 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치? 오래 타시네?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느리는가 봐. 아, 아, 이게, 이거? 아, 이게 CCTV 나갔다는 얘기구나. 그럼 아까 여기 막은 건 맞는 것 같아.
스크린 본인을 문으로 막는 거야. 맞지? 사라졌어. 일로 갔네? 여기? 뭐야? 뭔 소리 났어? 4번. 어? 안 돼. 없는데? 안 돼. 주위 없어. 4번 고장 났다. 차징이 CCTV를 고치는 그거네요? 그거 안 고쳐지는데? 6번? 아니 4번? 샀다. 오케이 알았다. 스크린본이 판풍구였구나. 라잇 6번으로 갔지? 4번은 안 고쳐져요? 여기 4번 맞는데? 아닌가? 맞는데? 안 고쳐지지? 차징은 아니라는 얘긴데? 고치는 게? 들어오네? 5번에 왔을 때는 환풍구가 아니야. 오른쪽에 갔을 때와 환풍구고, 5번은 또 다른 게 있나 봐. 5번을 막는 걸 알아야 돼. 요새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요새는 안 들어와. 6번 갔다가 5번 논다고? 5번으로 오면, 여기서 잘 보고 있다가. 뭐야? 아, CCTV 붙였구나. 4번. 그치? 들어왔어. 새로운 글이 왔어. 이쯤에 뭐? 들어갔지? 오케이. 7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7번에 서 있네? 6번? 6번? 여기 안 들어온 것 같아? 같이 있지? 중앙 프론트로는 안 오는 것 같아요. 프레시 비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뭔 소리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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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났네? CCTV? 어? 안 고쳐지는데? 오 마이. 앞면으로 CCTV 고장 되네? 얘 뭐 이렇게 꽉 찼어? 자, 시간이 지날수록 프레드 베어의 행태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스프링 보니가 카메라를 여기다가 얼굴을 갑자기 크게 들이댔는데 카메라가 고장이 나요? 그 다음에 그리고 프레드 베어도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고장트리고, 근데 프레드 베어가 카메라 고장트린 거는 그 후속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스프링 보니가 고장트린 거는 수리가 안 돼요. 프레드 베어보다는 스프링 보니가 조금 더 위야. 등급이 1번에 있고 2번에 있고, 그리고 아까 7번에 있을 때 들어왔단 말이야. 프레드 베어 7번 6번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프레드 베어도 여기 다 왔네. 여기 중앙에 있을 때는 스프링 보니 CCTV 안 내리면 되고, 프레드 베어 사라진? 6번? 누가 먼저 올까? 아, 왼쪽부터 온다. 어? 스크린 보니? 프레드 베어, 아, 얘 시작점이 2번이구나. 프레드 베어. 여기도 환풍구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들어왔어. 몇시쯤 됐지? 2시. 됐다. 아니 CCTV 보지 않았다는데? 4번? 자, 뭐든지 이 프레드 밴 일을 하고 나서 2번으로 가. 그리고 스프링 밴은 거의 5번 위주로 움직이는 것 같고, 2번 있다 이제 5번 올 거거든. 프레드 밴도 뭔 소리야? 7번 이때 싸. 어? 그래도 고장나네? 2번 갔다.
그래도 고장나. 7번 누르고 7번 봐야 되는데? 프레드 배어 때문에? 스프링번이 들어왔다. 자, 7번 고쳐야 되거든요?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오마이. 하나는? 여기서 프레드 배어 들어올 텐데? 7번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없어. 안 돼, 안 돼. 어? 아, 4번. 1번 또 고장 났다, 이런. 1번? 1번은 거의 필요 없는 카메라긴 한데. 스프링 들어왔어. 이제 프레드.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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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5번. 그치. 아, 7. 2번에 있을 거야, 그죠? 6번 있고. 5번. 어디 갔어요? 9번. 하나 갔지. 탔나 보네? 아, 오른쪽에 있다. 일단 막아, 일단 막아. 응? 탔어, 탔어, 탔어. 공. 응? 그 다음에 스프링보디가 6번으로 가는구나. 아, CCTV보다 나왔다. 나이스! 클리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스프링보디랑 프레드베어런. 엔딩인가 보다. 엔딩 크레딧. 뭔가 엔딩 시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스프링본이랑 프레드베어를 피해서 막 무너져가는 창고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가는 거지. 아니면 새드 엔딩으로는 잡아먹혀가지고 프레드베어가 된다든지 제2의 윌리엄 애프턴이 되는 거지. 뭐 해피엔딩이랑 새드 엔딩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엔딩 없이 그냥 클리어하면 크레딧 올라가고 끝나는 것 같아요. 12개 엑스타 열렸다. 오케이. 토이 프레디 눈이 왼쪽이 하나가 눌렸어. 망가졌어. 토이 보니. 이번에 메인 주인공은 토이 보니 같은 느낌이죠. 토이 보니가 이번에는 메인 모델이었어요. 왼쪽 팔 없고 망가진 토이 보니. 토이 치카나. 토이 치카는 다리가 없네. 이거 어떻게 그러 댕겨? 안기고 다니는 게 다행이네. 어, 배 컵케이크 들어있다. 그 와중에 컵케이크 먹었죠? 배고팠죠? 피자가 없었어? 그래서 컵케이크 먹어서 지금 소화 중이야? 맹글 웃다. 맹글 멋있네. 포스 있네. 기존의 그 기본 맹글보다 이게 더 멋있네. 삐비. 오마이 얼굴 왜 이래. 뭔가 세게 붙였나봐. 눈알 띠용. 퍼펫. 5일 밤에 카메라를 봐서 맞춰야 되는 퍼펫. 스프링버니. 브래드베어. 오케이 점프 스케어. 이건 뭐야. 오 있다. 이건 뭐야. 오. 낮과 밤이 있네? 낮. 아, 밤! 낮! 밤! 이건 뭐야? 왜 온도가 있어? 더운 나온다, 난 더우다. 건물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덥다고! 습해! 30도가 넘어. 다시. 오! 밤낮 똑같은데, 얘는? 다 밤인데? 그런 거네. 우와, 와, 밤 무섭다. 밤 대박. 오, 얘도 밤이 무섭네. 온도. 더워! 얘도 더운 걸 싫어하는 프레드베어랑 맹글, 데브노트. 이렇게 캐릭터 모델링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했네. 토이치가. 이런 식으로. 아, 힘들었겠다. 3D로 이렇게 만들기. 고생 많으셨는데 커스텀 나이트가 있어 이제. 와 올 20이 있어. 올릴 수 있어. 그리고 올 20 있고 뭐
머스곤, 크리피 크로우, 파워 스트로그, 팔로미, 이 세 명인데 팔로미는 컵케이크, 골든 브레디. 골든 브레디가 5월 20이구나. 이 5월 20을 하면 골든 브레디도 나오나 보다. 이번에 6일 밤도 클리어하고 에스타도 보고 별 두 개도 땄고 스프링 보니는 오른쪽으로 와서 환풍구 타고 정면에서는 카메라 올리고 있어야 되고 가끔 가다 카메라 부시고 프레드 베어도 카메라 부시고 왼쪽 편에서 오고 환풍구로 고개를 들이대고 그때는 가면을 써야 되는 그게 공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장난 CCTV는 그 차징으로 켜야 되는 거고 그래픽은 좋게 그 게임 원리나 스타일은 산뜻하게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파즈베 엔터테인먼트 소리지였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